거제도 블루시티 빌리어드 클럽에 찾아왔습니다. 여기 옥창 전 사장님께서는 거제시 당구연맹 부회장님이시기도 하고 당구 레슨에 열의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당구박사의 BPS를 구입하셔서 회원분들 레슨하실 때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반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뵙습니다. 저는 거제시 블루시티 빌리아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옥창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작년 3월 11일이 개업일이었습니다. 첫 목적은 동호인들이 같이 즐기다 보니까 중대와 대대가 섞인 곳도 있고 대대로서 완벽하게 갖춰진 곳이 우리 여기도 적지만은 세 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체육관에서 친다는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제 손으로 설계를 하면서 체육관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라. 그리고 매니아들한테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 CBCDS를 여기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대가 열대인 대대 전용 구장인데 뭐 거제시 또는 경남 지역에 이런 구장이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곳은 경남에는 있습니다. 다만 있는데 이렇게 체육관처럼 만들어 놓은 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고 더 많은 당구대를 보유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거제시에는 현재 한 공간에 10개를 가지고 있는 곳은 블루시티 여기가 유일합니다. 저는 저 당구박사는 우연하게 접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이걸 체계화해가지고 뭔가 남한테도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마침 구노티브에서 이 시스템을 프로젝트 빔이라고 합니까? 네, BPS라고 합니다. BPS가 있어서 제가 동호인한테 특히 초보자분들한테는 당구 입문을 시키기에는 이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구입하게 된 겁니다. 지금 한 5, 6개월 정도 사용해 보셨는데 주로 어떤 장면에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뭐 가르칠 때 주로 이용하시나요? 주는 초보자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궤적을 다행스럽게도 밑에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로 가는 그게 초보자들은 어떻게 가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회전력이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제 설명보다도 써가 있는 부분대로 읽어보시면서 따라해보면 굉장히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라인 자체가 조금 선명하지 않다는 거는 좀 고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조금 더 선명도를 올려주시면 좋겠고 장점으로 말하자면 공의 배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도 강조하는 거는 50분, 100분을 치더라도 딱 한 번 외에는 같은 공 배치를 받아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초구 외에는 비슷한 공은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하는 이 BPS에는 똑같은 위치를 두고 자기가 회전력을 점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정말 장점이고 라인대로 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던 힘 배분하고 틀리다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약간의 중점자가 되면은 힘의 배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계인 것 같습니다. BPS를 만든 회사가 당구박사인데 당구박사의 회사의 서비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십 년 된 것 같으면 많은 착오가 있을 건데 아직은 조금 초기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 널리 보급이 안 되다 보면 장단점을 파악하기는 힘들 겁니다. 조금 더 노력하시는 그게 제 눈에도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당구는 38년, 9년 전에 접했고 한 26년간은 당구장 근처도 안 가봤는데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우연히 마련돼가지고 하게 됐고 제가 사구를 조금 굉장히 많이 치다 보니까 첫 입문부터 30점으로 입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 5년 치다 보니까 35점이 되었고 뭐 전국에서 제일 못 치는 35점인데도 나름대로 즐기면서 치고 있습니다. 여기 블루시티 빌리어드 클럽은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뭐 학생들, 주부, 여성분들도 많이 당구를 여기서 배우는 것 같은데 당구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사장님이 당구는 어떤 스포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장님의 당구학이랄까 이런 거 좀 들어보고 싶네요. 당구는 어떤 스포츠입니까? 처음에 잘못 받아들어온 문화 때문에 많은 고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어린 철부지 때 아무것도 모르고 국가대표가 한번 되어보겠다는 꿈을 한번 안고 많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당구를 멀리하게 됐지만
당부의 열정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걸 나이 들어가면서 다시 시작할 때는 이미 눈도 망가지고 힘들었기에 제가 나름대로 습득한 부분들을 노트 세 권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만드는 데 한 3년 걸렸는데 거기에 바탕을 해보니까 우리 아들만 가르칠 게 아니고 같이 있는 분들한테도 조금 널리 알리고 싶고 당구가 제일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좋겠다 싶고 배운 사람들만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쉬워서 많은 여러분들에게 당구는 쉽게 접할 수도 있다는 것과 또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고 덕분에 이번에는 그제 체육회에서 지도상도 받았습니다. 저 지도상을 받은 이유는 이렇게 아카데미를 열어주는 곳이 없어서 다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당구 발전을 해달라는 그제시 바람으로 알고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블루시티 빌리어드클럽에 BTS를 설치하기 위해서 처음에 왔는데 시설이 너무 좋고 해서 거기에 놀랐고 또 사장님이 당구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좀 존경스러운 분이시다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구 이제 초보로 입문한 한정은입니다. 여기 선생님하고 좋은 인연으로 거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당구에 입문했는데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시작한 지는 이제 3개월, 4개월 접어들었는데 제대로 배운 거는 이제 딱 1개월 되는 것 같고요. 네. 3개월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어렵지만 하면 할수록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당구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그런 좋은 왜요? 스포츠인 것 같아요. 왜요? 왜 추천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숫자놀이가 좀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치매나 건강상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거제시의 지재포 문에 살고 있는 노승원이고 네. 저는 당구 시작한 지 한 세네 달 된 것 같아요. 아, 왜 시작하게 됐어요? 하고 싶어서. 스스로 하고 싶었어요? 네. 오, 특이하네. 아빠가 당구 채널을 자주 보시는구나. 아, 아빠도 잘 치시고. 네. 네. 당구 치니까 재밌어요? 네. 오, 그래요? 스마트폰 하는 게 재밌어요? 당구 치는 게 재밌어요? 당구. 진짜로? 스마트폰보다? 오, 대단하네요. 당구대 위에 그림이 있어서 그거 보고 치는 거 어떤 거 같아요? 써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아, 그래요? 사실 갈 길은 멀지만 좀 많은 도움. 강의를 이해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데 당구를 어느 정도까지 더 치고 싶으세요? 300은 가야 안 되겠습니다. 그냥 시작한 거. 4구에서 300이라고 하고 대대구장에서는 뭐 20점, 30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정도까지 하시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느낌상? 한 10년 걸리려나? 아, 10년까지는 안 걸려요. 뭐 한 3년 정도만 열심히 하시면. 네. 다행입니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승우는 당구 목표 있어요? 30점? 30점, 대대 30점. 이야. 열심히 해서 대회도 나가고 30점도 돼. 할 수 있어, 승우. 화이팅! 대회 하든. 화이팅! 그래도 한번 해봐, 화이팅! 화이팅! 네. 목표가 있어요.